자료들 났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아주 편안합니다. 여기 오늘 매물 여기고요. 밑에 아래쪽에 주차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 매물 어떻게 정원이 얼마만큼 이쁜지 정원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 보시죠. 자, 이쪽이 현관 쪽이고요. 이쁘죠? 여기가 제일 강추하는, 제가 강추하는 전망대처럼 생긴 데크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유심히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런 것도 성물도 이쁘네요. 자, 다음 컵 이번엔 반대 방향의 정원을 보겠습니다. 깔끔한 잔디마당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 이쪽 산속,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울창합니다. 자, 오늘 매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멀리 반대편에서 산 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 있고요. 여기는요, 그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들 모양은 다 다릅니다만 숲속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로 꽤나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가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볼게요. 여기 주차 박스가 있고요. 이쪽에도 우리 매물입니다. 차량 주차 가능합니다. 3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침목을 걸어서 올라가시면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가 제일 위에 제가 강추한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쪽은 데크 같은 전망대 같은 데크도 보이고요. 이쪽에 또 그 실개천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 그 폭포처럼 또 생긴 곳도 있어요. 이거 열심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황토방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다음 컷 이번에 왼쪽으로 갑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아궁이가 있고요. 굴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연통도 보입니다. 네, 이뻐요. 자, 다음 컷 이번엔 상공에서 경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계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뒤편으로 쭉 이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뭐 나쁠 게 없죠, 전혀. 그리고 이쪽이 정남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햇살 아주 가득합니다. 상태도 너무 좋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물은요, 숲속에 위치한 정남향의 햇살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자, 오늘 매물 설명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만 그냥 딱 하나만 보시죠. 숲속의 최상단, 남향의 햇살 가득한 곳, 그리고 정원이 너무 이쁜 곳,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주차 박스 있는 곳 있죠? 여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천천히 체크해 드릴 텐데, 먼저 제가 지금 올라서 있는 곳, 오늘 매물 최상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전체 밑에 아래쪽 보시죠. 여기 아래 도로가요, 네, 차량 두 대씩 다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도로폭 4m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의 지형을 살려서 또 최대한의 조경,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여기 오시면요,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오늘 매물 최대한 제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주차 박스입니다. 박스가 있습니다. 이쁘죠? 네. 아, 차량 하나, 이렇게 고급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게끔 차량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침묵이 있는 곳 있죠? 예, 여기 안쪽이 주차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주차 차량 두 대 더 해서 총 세 대 이상은 주차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이시죠? 자, 여기 그 돌로 쌓아놓은 석축으로 꼼꼼하게 쌓아놓은 곳 석축부터가 오늘 우리 매물입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우리 매물 안쪽에 예, 이렇게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 저온 저장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 그리고 일반 가정용 전기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전에 여기 이제 와인이나 이런 것들 넣어놓고 쓰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비워놓으셨으니까 매수하신다 그러면 뭐 효소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담궈두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자, 계속 갑니다. 굉장히 옛날 그죠 한옥의 퓨전 한옥의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이 솜씨가 남다른 분이 시공을 한 흔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승물들도 보시죠. 이게 사장가요? 혜태인가요? 네. 이런 승물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연자방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미리 안쪽에다가 시공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또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텐데요. 그냥 민자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다 구석구석 신경을 써놓으셨고요. 자, 위에도 천천히 가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런 담장 보시죠. 기와를 다 잘라가지고요. 여기 다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처마처럼 만드시고요. 자, 이런 꼼꼼함들을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이 있고요. 침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 자연석을 크게 사용을 해놨죠. 그 위에다가 지금 거의 숲을 이뤄놨습니다. 빽빽하게 채워놨어요. 왼쪽 한번 또 보시죠. 이건 뭐 보통 부지런하시지 않거나 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드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정성껏 본인 집이라 생각하고 다 지으셨던 흔적이 보이고요. 자,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은 잘 아시다시피 눈이 와도 금방 마르고요. 또 이런 밟을 때 느낌도 참 좋습니다. 자, 이런 절구, 예, 곳곳에 있어요. 이런 것들 꽃잔디들 심어져 있고요. 예, 가로등 있고 이 소나무 여기 우리 매물이에요. 여기도 소나무 있던 소나무를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흙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다 그냥 철쭉부터 해서 다 꽃이에요. 자, 바로 앞에 오늘 매물 만나보시고 계신데요. 자, 올라갑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죠. 왼쪽에 잔디마당이 쭉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이제 주택을 지납니다. 지나면 오른쪽에 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안쪽도 제가 조금 이따 안내해드리고 먼저 그러면 이쪽 잔디마당 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 전망 한번 보시죠. 제가 정남향에 햇살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막힌 게 없습니다. 영구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주택이 우리 앞을 가릴 일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단풍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그죠? 이 세세한 시공 흔적들 다 보십시오. 이거 최대한 살려가지고요. 시종일관 들리는 새소리와 물소리가 가득한 정원이 오늘 매물의 매력입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죠. 아유, 이쁩니다. 예, 바로 뒤쪽은 우리 산 정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뒤편 하늘도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물이 뭐 산 정상이라고 해서 큰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야산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수도 있습니다. 수도는
단독 지하수 150m 대공입니다. 지하수 사용하는데 우리 매물과 바로 옆에 분, 네, 바로 옆에 분과 바로 아래쪽 분 해서 총 3분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비용은 뭐 5천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 하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경계는 옆에 여기 나무 있는 곳에서 옆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쭉 옆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주목도 있고 좋은데요. 자, 이쪽이 뭐냐,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 센스가 아주 좋으시죠. 자, 그 다음 여기가요, 아궁이가 있습니다. 온돌, 온돌, 황토 온돌방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제가 잠시 후에 내부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한번 살짝 내려가 볼게요.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시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벽돌도 쫙 쌓아 놓고요. 위쪽에도 비나 이런 건 눈 들이치지 않도록 쭉 해 놓고, 그리고 여기도 곳곳에 물이 배수가 되도록 시공을 다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황토 온돌방 바로 앞쪽인데요. 바로 열고 앞쪽 데크 쪽으로도 나오실 수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여기도 외벽 보시죠. 외벽도 벽돌 종류가 지금 두 가지죠. 예, 두 가지를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세 가지예요. 가로로, 세로로, 또 위에는 다른 종류로 해서 가로로. 이런 시공을 하시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시공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일이죠, 일. 예. 자, 바로 앞쪽에 실외기가 있는 쪽에 꽃잔디 쪽하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또 쭉 있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또 봐야겠네요. 여기 창 바로 앞에 화분을 놓을 수 있도록 또 선반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데크인데요. 데크 위쪽에 보시면,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쫙 되어 있습니다. 다 가림막이 되어 있고, 여기가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네, 앉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쪽 전망이 완전히 확보가 되고요.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좋네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도 또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하나 보죠. 바로 앞에 자그마한 실개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물을요 계속해서 돌리면서 이 물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내려오는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 주는 매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시죠. 이 소나무도요 역시 있던 소나무를 최대한 살렸고요. 그 다음 연자방아가 있습니다. 이 연자방아 쪽을 또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전체 또 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자나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 숲속에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여기 종중산입니다. 종중산이기 때문에 개발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쭉 내려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밑에 바닥 보시죠. 보통 우리가 시멘트나 이런 걸로 그냥 바로 발라버리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돌을 다 깔고요. 자, 여기 뒤편도 보시죠. 뒤편도 그냥 옹벽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큰 돌을 다 넣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돌을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놓고 또 뒤편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까지 되어 있고요. 이런 곳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진 않았을 겁니다. 예. 이쪽 살짝 한번 더 이쪽 돌아볼게요. 자, 오늘 매물 매력적인 공간들 많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왼쪽이 이제 황토
온돌방이 되겠죠. 제가 돌아 나오는 겁니다. 입구로. 자, 이렇게. 네. 여기 이제 굴뚝이고요. 바로 앞에 제가 보고 있는 곳이. 뒤편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유 공간도 있고 아주 넓고 좋습니다. 네. 아, 편안하니 좋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솥대, 예, 솥대도 있고요. 애군을 막아준다는 솥대.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들은 다 외관은 체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궁금하실 텐데요. 내부 지금부터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현관 들어갑니다. 현관 보시면 위에 보시죠. 전체 다 이렇게 목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벽돌 구조긴 합니다만 내부는 거의 목조 주택에 가까울 정도로 나무들을 많이 사용을 해놨습니다. 신발장 넓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쌓진 않고요. 옆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실이 상당히 넓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곳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지금 도자기들이 있는 뒤편이 주방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에 이제 안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세탁실과 그 다음 욕실 또 있고요. 바로 뒤편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이어지는 황토방까지. 정리하면 방은 총 3개, 욕실이 3개입니다. 세탁실 하나 있고요. 주방, 거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맞게 돌아 볼까요? 네. 자, 오늘 매물, 집기는요, 집기는 거의 다 포함을 해드리는데, 골동품들만 가지고 가실 거고요. 도자기도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니에요. 네, 드리고 갈 거니까, 다는 아닙니다. 집기는 거의 다 드린다고 보고요. 이런, 고가구들이 있죠? 이런 고가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것들 빼고만 드리고 갈 겁니다.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앞쪽 전망을 보시죠. 앞쪽에 창이 전면에 쫙 있습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한데요. 날씨만 맑으면 정말 화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이중창입니다. 지인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난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자, 그리고 위에 천정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나무로 되어 있고 재질은 지붕 모양으로 삼각형 형태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을 보시죠. 등도 이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고요. 자, 그리고 벽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벽난로. 네, 아주 야무지게 생겼네요. 자, 산미 제품이고 밑에 바닥 열 전도 되지 않도록 벽돌로 쫙 둘러놨습니다.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건 다 드리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소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일단 먼저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오른쪽이 주방입니다. 주방부터 볼게요. 자, 주방 보고 계십니다. 주방 층고가 거실만큼 꽤 높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 앞쪽에 있는 데크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또 저는 상당히 실용적이다 보여집니다. 자, 주방 또 보시고 계신데요. 자, 주방은 상부장이 깔끔하죠. 예, 상부장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편 타일도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LPG 가스 레인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개수대도 아주 넓습니다. 자, 이쪽에 살짝 한번 돌아보죠. 이렇게 보입니다. 공간 활용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동선도 바로바로 옮겨 다니면서 이쪽 식탁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또 하부에 장들이 있으니까 수납하시기도 편합니다.
그 다음 이쪽 그 문을 열게 되면 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네, 이것도 장점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선반처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또 그 한옥의 느낌도 좀 살리면서 그죠? 창도 일반적인 창이 아니라 느낌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선반들 다 미리 계산을 해야지 안쪽에 그죠? 건축할 때 안쪽에다가 미리 설치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계산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도 보시죠. 얼마나 꼼꼼하게 해놓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쪽에도 위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목재로 다 그냥 처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고재를 가지고 와서 다 수작업 거쳐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꼼꼼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 보시면 살짝 한번 돌아보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체크 바로 할게요.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뭐 옷장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매수하신다 그러면 장롱은 북박이장이라고 만드셔도 되긴 하겠어요. 넣으셔도 됩니다. 다른 방을 그냥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좋고요. 이렇게 넓게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밑에 그 마루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단차를 약간 뒀죠. 네,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고 하는 옛날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살려 놓으셨어요. 이것도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도 보시죠. 이게 다 고재입니다. 예, 이 고재들 다 길이에 맞춰가지고 깎아서 위에다 선반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 지금 현대적인 선반이 들어가면 뭐야?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정말 꼼꼼하십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시죠. 위에도 별도로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좀 홈을 넣은 거죠. 예, 왼쪽과 차별이 되게끔 해놨고요. 자, 이런 고가구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안쪽에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문들도 고재입니다. 예, 다 지금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 다 옛날 거 구입하셔서 매수하셔서 이게 다 제작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예, 안방입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도 있고 굉장히 넓고 깔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으로 또 갈게요. 자, 옆에는 세탁 공간입니다. 예, 여기도 여기 욕실은 아니에요. 세탁 공간 별도로 주방 쪽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가족 욕실이 또 있습니다. 예, 욕실 두 개째죠 벌써. 깔끔합니다. 관리 상태도 좋고요. 자, 그다음 이쪽이 이제 방으로 치면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 밑에 그 매트리스 밑에 받침대 있죠? 평상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하신 겁니다. 매트리스만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도 원하시면 그대로 드리고 갈 겁니다. 이쪽이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행거 설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위에 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안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그 황토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 틀도 보시죠.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자, 여기가 이제 황토방으로 갑니다. 황토방 보겠습니다. 자, 황토방 보실 수 있는데 좋습니다. 자, 여기는 밑에 황토를 여러 번 깔았고요.
오른쪽에 벽체도 지금 황토입니다. 밑에 아래쪽은 한지가 갈라져 있고요. 위에는 나무고요. 이쪽은 이쪽에서는 그냥 주거 기거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운치가 있게 이렇게 선반과 등을 안쪽으로 매립을 해놨고요. 곳곳에 이런 그죠 선반 같은 경우 신경 많이 써놨고요. 여기도요 만일에 앉는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원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등이 지금 아주 노랗기 때문에 약간 노랗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하십시오. 백열등이니까요. 자, 이쪽 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욕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욕실입니다. 네.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몰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